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드릴 제품은 뭐냐면 요 템프보드라고 해서 옷의 컬러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제품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모터만 준비를 하고 그 외 폼웨어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옷의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아날로그 릴레이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아두이노 나노 요 제품이 박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리밋 센서가 붙게 되고요. 이 리밋 센서에 여기에 있는 이 접착점, 요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요 채널을 변경을 해서 모터를 전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장점은 펌웨어 만질 필요 없고요. 보드 만질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3D 프린터 멀티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여기까지 이렇게 프린터 빼고 이렇게 하는데 약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확하게 99,370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그 내역에 대한 거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한 약 10만 원 정도에 간단하게 우리가 네, 멀티컬러 5색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저는 6색을 만들 거예요. 앞에서 다른 선배님들께서 5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7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색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예, 스위칭 릴레이 보드, 예, 챔프 보드고요.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의 시나브로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네마 17 모터 5개, 그리고 마운트하고 같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익스트루더 MK8입니다. 저는 얘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 제품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보통은 이제 요 뒤에도 지금 육색 멀티컬러, 요 뒤에 우리 이제 육색 멀티컬러 제품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BMG가 박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멀티컬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스플리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압출하거나 빼내는 데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듀얼 기어를 이용해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MK8로 다른 분들 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또 가격도 3,000원이면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리밋 스위치죠. 2선식이어야 돼요. 지금 이제 3선식인데 이건 선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입되는 스위치 선수가 2선이라서 얘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2선식이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3선식을 찾았는데 얘가 사실은 2선으로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플리터 지금 여기에는 총 몇 색깔이냐면 7색 스플리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6색으로 이거 이제 싱기버스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7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가운데가 1번이에요. 얘가 이제 저항이 제일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내용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스플리터를 이렇게 보호된 형식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직접 다이렉트로 여기다 박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6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코어 XY예요. 코어 XY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델 방식처럼 X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G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테프론 튜브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프론 튜브에 해당하는 이게 선이 막 7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항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렇게 보호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맨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박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 말씀으로는 이 스플리터하고 이 핫엔드하고의 길이를 줄이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가 뭐 기어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0.1mm를 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얘를 개조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호된 형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멀티컬러 만드는 거는 아주 쉽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필요한 제품들, 준비물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나갈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짬짬의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하려면 솔직히 2시간이면 끝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씩 조금씩 10분씩 10분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물은 이 스위칭 보드예요. 이것은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마 17 모터인데 작아도 괜찮아요. 익스트루더용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이렇게 총 5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도 필요하겠죠. 익스트루더는 얘가 3,3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개당 타이탄 듀얼 기어 익스트루더가 약 6,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00원 차이니까
355, 15,000원 차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BMG 방식으로, 이 BMG 얘가 소음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MG 방식으로 해도 얘도 약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뭐 이렇게 익스트루더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스위치, 그리고 이 스플리터를 출력을 하실 때는 좀 층간격을 낮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쪽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층간을 0.1 레이어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좀 천천히 출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큐라를 보면 큐라에 구멍 확장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멍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좀 크게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할 때 0.07을 확장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플리터에 맞는 이 피팅이 있는데요. 얘는 PC4M6입니다. PC4M6예요. 여기에 있는 이 구멍 크기가 내경이 4, 그래서 PC4고요. M6는 여기에 있는 이 구멍 크기가 6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얘는 개당 약 300원 정도 합니다. 약 20개 정도 사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피팅이 멀티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맨델이라서 X만 이렇게 움직이지만, 코어 XY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테프론 튜브도 많이 갈리고 얘도 많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한번 사실 때 300원이면은요, 이거 20개면 3이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요것만 10개 사면은 3,000원에 택배비가 3,000원이니까 이게 6,000원이야.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여러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프론 튜브는요, 꼭 관통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4 관통, 안에 있는 내경이 3mm,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사가 6mm,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이거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외부에 이 그 모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